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분석사 상가모 기업가치평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부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 다양한 자산들이 있죠.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기업 가치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주식 가치평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 전체적인 그런 이제 가치평가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기업 가치평가는 주식 가치평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자, 기업에 이제 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 가치가 될 거고요. 이게 아마 이제 기업 가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 자본의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부채 쪽을 그, 이걸 이제 주주 가치라고 하면 보통 이걸 이제 채권자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기업가치,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주주 채권자 가치하고 주주가치랑 합쳐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채권자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 대출, 그 다음에 뭐 채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이죠. 그래서 이건 보통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받았다. 만약에 1000억을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 1000억을 반드시 1000억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가치가 커진다라고 하면 주주가치가 커지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가치는 주주가치랑 연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맞는 거고요. 어쨌든 그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주주가치랑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318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 2-2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치라고 하는 거 1500억이 있는데 채권자 가치, 그러니까 차입금이죠. 돈 얼마 빌렸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500억 정도 빌렸다고 한다면 1000억 원 정도가 주주지분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업가치 평가를 왜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건 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주가치를 찾기 위해서 주주가치를 직접 찾을 수도 있는데 기업가치를 찾은 다음에 채권자 가치를 빼주면 주주지분 가치가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주주지분 가치를 구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채권자 가치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알고 싶은 건데 얘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찾은 다음에 이걸 빼주게 되면 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주주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뭐 쉽게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얼마냐면 10억짜리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이 건물이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5억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는 그 새로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얼마 살 거냐면 만약에 이 빚을 떠안고 산다라면 5억에 사겠죠? 그쵸? 그래서 5억을 지불하고 5억은 떠안고 사겠죠. 내가 갚을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 가치는 10억이지만 자, 채권자 가치가 5억이 있으니까 얘를 5억에 샀던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핵심이에요. 부동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5억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 가격이 15억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대출 받은 건 5억 그대로 있죠. 그래서 주주지분 가치가 10억으로 오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건물 전체의 가치가 궁금할 수 있죠. 걔만 구해지면 얘를 빼게 되면 이게 나올 테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고 싶은데 가끔 때로는 얘를 구하면 얘를 빼면 주주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가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기업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주주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 319페이지에 보면 가치 평가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한 주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야 되겠죠? 얼마인지 알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HTS 아무거나 눌러보거나 한국거래소 가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말하는 게 150만원이면 15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가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50만원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실제 가치가 150만원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는 얘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150만원에 팔겠다라는 사람,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가격인 거고 얘하고 가치는 다른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격은 뭐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가치랑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같을 수도 있냐 다를 수도 있냐 문제는 시장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면 보통은 이게 유사하고요. 효율적이지 않으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이 가치를 한번 찾아보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르면 시장은 비효율적인 거고 자 만약에 얘가 이제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평가된 거니까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왔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겠고 얘보다 작으면 싼 거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기업 공개를 할 필요도 있죠. 기업 공개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한테 결국은 이게 얼마짜리 주식입니다 하고 그 알려주는 거니까 결국은 투자 의사결정과 이제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목적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창업주가 아들한테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 주식이 얼마짜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형성된 가격과 상관없이 가치는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가치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 보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IFRS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개념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것도 재평가를 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치평가가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치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가치평가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하에 하나 해서 결론적으로 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자산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가치가 있고 세 번째 상대가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법률적 평가 방법이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치평가 방법 종류는 간단하게 이제 컨셉하고 이제 잘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가치의 이제 핵심은 청산가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산가치다, 장부가치다, 시장평가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가치는 쉽게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채라는 게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자산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장부 가격이니까 이게 역사적 원가로 돼 있으면 이게 가격이 옛날로 돼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 자본을 이 자산 여기 있는 자산 중에서 역사적 원가로 돼 있는 거 있으면 공정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10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실제 가격을 보니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에요. 그럼 900억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 실제 가치는 1000억이니까 그래서 이 자본가치를 900억을 올려주는 겁니다. 부채는 똑같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치, 시장평가가치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총산한다는 컨셉으로 좀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자산 가치가 존재를 하지만 그 자산이 사실은 팔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 자산을 가지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뭘 만드는 겁니까? 재고 자산을 만들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그렇죠. 기업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목적이지 사실은 갖고 있는 자산을 팔려고 기업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당장 이 기업을 청산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를 구성합니다. 이게 바로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청산 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산 가치가 만약에 한 100억인 회사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만약에 50억에 거래된다라고 하면 내가 당장 문 닫아도 현재 50억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이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산 가치다, 청산 가치 컨셉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가치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당장 지금 문 닫아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좀 평가하는 거고요. 건물을 팔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공장을 팔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팔아도 이 정도는 받는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신뢰성이 좀 있죠?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죠. 자, 수익가치. 어쨌든 기업은 자산 가지고 있고 부동산 장사하려고 있는 게 기업이 아니라 영업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인데 영업해서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뭐 회사를 청산할 때 이럴 때 이제 적용하면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가치는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건 이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DCF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V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배당아리 모형.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다. 근데 뭘로 측정하는 거냐면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가치를 평가하자라고 하는 게 수익가치 모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가치를 부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수익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돈 버는 거 가지고 평가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CF는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흐름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EVA는 우리가 좀 이따 뒤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이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느냐, 결국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배당 할인 모형은 그 기업이 배당이라고 하는 현금흐름 가지고 배당을 많이 준다.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마 가치가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익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현금흐름을 얼마나 버는지 이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수익가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수익가치 모형을 가장 그 우수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서 원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은 그 현금흐름의 크기, 미래현금의 크기로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1938년에 존 버빌리엄스 경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제 논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론적 우수성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 현금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 현금흐름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그러면 물론 과거를 보고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지 찾아야 되겠지만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지 다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할인율이라는 것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과거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이제 단점입니까? 뭐가 단점이냐면
자, 그래서 미래 추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그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가치죠. 상대가치는 퍼, 그 다음에 EV/EBITDA.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이거 다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BR, 뭐 PSR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을 이게 10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가 10억이에요. 그럼 난 15층이야. 10층짜리는 임대해 줄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10억. 난 15개는 되니까 최소한 1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한 층당 1억씩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상대가치 평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퍼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100원 버는 애가 1,000원의 주가가 결정된다. 그럼 100원 벌면 1,000원이라면 나는 200원 벌어서 얘보다 더 잘 보니까 얘보다 가격이 더 높아야 되겠네. 얼마? 2,000원. 이게 상대가치 평가예요. 10배? 10배. 굉장히 쉽죠. 그쵸? 10층이면 10억, 15층이면 15억, 20층이면 20억으로 평가하자.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바로 상대가치죠. 자, 그래서 상대가치의 장점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비슷한 회사들이 있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금방금방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움. 비교 대상. 뭐라고 하냐면 유사회사라고 하는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제가 100원 번다 1,000원 나는 200원 번다 2,000원이면 쟤랑 나랑 비슷한 회사야 되는 거지. 오뚜기가 100원 버는 거하고 삼성전자가 100원 버는 건 다르죠. 그 100원이 누가 더 안정성이 높습니까? 오뚜기가 사실 높아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잘 되지만 또 나중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뚜기는 뭐 카레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일정하게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에 비슷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 말고 이제 법률적으로 쓰는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증여할 때 가치 평가 어떻게 될 거냐. 상장 주식은 그래도 주가라도 있으니까 주가랑 좀 비슷하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해야 되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서 합병할 때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할 때 B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병할 때 합병 대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법률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문제예요? 얘는 이제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면 이론적 기반이 없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이 앞에는 뭔가 이론적 기반이 있는데요. 이 뒤에는 이론적 기반이 없어요. 그냥 수익가치하고 자산가치 찾아낸 다음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0.4, 40%, 자산가치 40%, 그 다음에 수익가치는 60% 이렇게 대충 가중평균에서 구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론적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점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정리가 이제 325페이지의 표 2-2에 보시면
기업가치평가 방법별 장단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치평가 방법은 아무래도 좀 확실한 자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높고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자 갖고 있는 자산보다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있죠. NHN 같은 회사들. NHN 돈 굉장히 잘 벌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 뭐 분기별로 뭐 천억 이상씩 이렇게 이제 벌 수 있는데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산은 뭐가 자산이겠어요? 무형자산 같은 게 많겠죠. 그래서 뭐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야 뭐 사이버 공간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청산해서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팔아서 이제 남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굉장한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뭐 구글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거가 결정을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자산가치는 보수적으로 당장 청산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거냐는 알려주지만 이제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은 자산가치평가법은 회사를 청산한다라고 하면 좀 적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회사가 망하잖아요. 망하게 되면 그 법정관리 들어가서 법원이 이제 뭘 하냐면 이 회사를 정말 망하게 해서 청산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얘를 좀 회생시켜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청산가치하고요 계속기업가치 계속 영업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가치하고 청산가치하고 어떤 게 더 큰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청산가치 그냥 문 닫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회사를 문 닫아버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빚은 많지만 그 빚을 좀 조정을 해서 계속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회생을 시키죠. 그런 때 이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추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추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대 가치는 유사 회사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법률적 평가 방법은 그 이론적 기반이 없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적절하게 가중평균에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평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문제는 있는데 8번, 그 328페이지 8번 한번 풀어볼까요? 기업가치가 1000억, 채권자가치가 700이면 주주지분가치는 300억이겠네요. 그렇죠? 채권가치가 200억, 시가총액이 300억일 때 시장가치는 얼마냐라고 하면 채권가치하고 시가총액 합쳐서 500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치평가 중에서 가장 보수적 가치를 선정한다면 청산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청산한다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그 상대가치평가 방법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가치평가 방법이에요. 자, 상대가치평가법 이렇게 되는데 상대가치평가 방법은 앞에서 간단하게 봤지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쉽고 시장에서 주가가 있는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과 이제 비교해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상대가치평가 방법을 쓰는 지표가 이제 4개가 있어요. 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V/EBITDA.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PBR. 그 다음에 네 번째, PSR.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네 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주가를 EPS로 나눠서 구한다. 그 다음에 EV/EBITDA는 말 그대로 EV를 EBITDA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PBR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BPS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구하는 거고 PSR은 주가를 SPS라는 걸로 나눠서 구합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보면 이 EPS, 이 주가는 주가예요? 말 그대로 주가고 EPS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구한다. 그럼 뭐예요? 주당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누구 이익이라고 했습니까? 주주이익이라고 했죠. 100억을 벌었다?
주식수가 1억 주다? 한 주당 100원씩 벌었구만. 근데 1억 주니까 100억인 거죠. 그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EBITDA는 우선 정의부터 이렇게 써놓을게요. 써놓고 무슨 뜻인지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V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시가총액에다가, 플러스 차익금,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눠서 구하고, 그 다음에 EBITDA는 어떻게 구해요? EBIT, 영업이익. 이게 EBIT입니다. 영어로 EBIT라고 하고, 플러스 감가상각비. 이게 다죠.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가니까 쉽고요. 그 다음에 BPS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본 총계, 자본이죠? 자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죠? 자본 총계 나누기 주식수다. 그럼 한 주당, 이 자본, 순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PS는? 얘는 매출이죠? 매출액 나누기 주식수예요. 그래서 한 주당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뜻이에요. 자,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좀 특이한 거고요. 얘는 좀 특이하고, 1번, 3번, 4번은 바로 비교가 가능하네요. 주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단기순이익으로 본 게 바로 EPS입니다. 퍼죠. 그 다음에 주가를 결정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BPS, 자본이라고 본 게 바로 PBR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를 결정하는데 요 밑에 SPS, 매출액으로 본 게 바로 이 PSR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S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 그 다음에 PBR, PSR 이렇게 이제 그 세 개가 직접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 자, 그럼 주가를 결정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퍼, PBR, PSR. 뭐 직관적으로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본은 과거 이익의 이제 누적치니까, 과거에는 돈을 잘 벌었지만 최근에 좀 돈을 못 벌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만 높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는 꼭 높은 건 아닌 게, 매출액이 아무리 높아도 비용이 과다해서 이익이 하나도 안 남으면 주주한테 돌아갈 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PSR 같은 것들도 약간 이제 보조적 지표로 좀 쓰는 거고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EV/EBITDA는 아예 별도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 330페이지 보시면, 퍼 보시면, 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한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순이익이 150억인데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예요. 그럼 주가가 12,000원일 때 퍼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50억 원을 1000만 주로 나누게 되면 1500원이죠. 한 주당 1500원입니다. 주당순이익 EPS가. 그래서 12,000원 나누기 1500원 하니까 8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500원을 버는데 12,000원 주가니까 8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퍼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퍼를 이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이제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다. 주가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주가는 EPS만 주어지면 여기다가 적정 퍼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정 퍼만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2,000원인 주가가 12,000원인 회사가 있는데 얘가 EPS가 얼마? 1500원이죠. 그래서 퍼가 8배예요. 퍼가 8배인데 자, 퍼가 8배인데 어떤 회사가 만약에 EPS 주가를 잘 모르겠어요.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얘를 적정 가치를 좀 찾고 싶은데, 자, EPS를 찾아보니까 EPS가 얼마냐면 2000원이야.
그럼 나는 이 회사라는 게 있고 1번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회사가 있을 때 자 그럼 2번 회사의 주가는 얼마일까 거꾸로 이렇게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면 자 얘는 1500원인데 8배에서 12,000원이죠 그럼 얘는 2,000원인데 얘도 한 8배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면 얘는 16,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500원이니까 12,000원이니까 난 2,000원이니까 16,000원으로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비싸야 되겠다 더 가격이 높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2,000원 그 다음에 적정 퍼배수 8배를 집어넣으면 16,000원이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다 똑같아요 BPS를 적용할 때 SPS를 적용할 때 다 똑같은 논리로 주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주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논리는 뭐 비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례식 그래서 100원이 1,000원이니까 200원이면 2,000원이다. 1,500원이 12,000원이니까 2,000원이니까 16,000원이다.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철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기업 현재 주장 순이익이 2,000원이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만원에 형성돼 있다. 그래서 업종 및 규모가 B와 유사한 다른 회사들은 4개 회사의 평균 퍼를 보니까 10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B 회사의 주가 상승 여력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철강 4개 회사 평균이 있어요. 자, 그래서 B라는 회사를 보니까 그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10,000원. 그 다음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에요. 그럼 5배네. 얘는 5배예요. 그 다음에 철강 4개 회사 평균은 몇 배냐면 한 10배 정도 된대. 10배 정도. 이렇게 잘 보니까 그러면 철강 10개 정도는 10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략 2,000원 정도를 벌면 2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애들은 다 2,000원 벌면 2만원인데 나는 왜 2,000원 버는데 만원밖에 안 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B회사가 초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영역이 동일하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B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B회사의 주가 상승 여력은 얼마냐라고 보면 자 2,000원 정도를 벌면 적정 퍼배수가 10배라고 하면 2만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2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만원이니까 2만원까지 한 100%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상대가치평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EPS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빠져있는 것들이 있겠죠. 빠져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000원을 벌어도 현재 2,000원을 번 거니까 이게 미래에는 뭐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선 다른 조건이 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2,000원 벌면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상대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얘가 이제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보려면 상대 가치는 말 그대로 상대적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비교예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유사한 철강회사 4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70점 받았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그걸 알려면 비교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뭐랑 비교해주면 되냐면 반평균이 얼마인지 보니까 반평균이 60점이야. 오, 잘했네. 그쵸. 근데 우리 엄마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반평균하고 비교하지 말고 넌 어차피 반에서 5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들 평균. 그쵸? 공부 잘하는 애들 평균을 갖고 따지자. 그러면 그 애들 따져보니까 걔네들 평균이 80점이야. 그럼 넌 못했네. 너도 공부 잘하는 애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80점 맞았는데 너 왜 70점밖에 못 맞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냐면 상대 가치는 누구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저평가될 수도 있고 고평가될 수도 있어요. 똑같겠죠? 주가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반평균이 유사한 회사냐 아니면 잘하는 애들, 특정한 애들이 유사한 회사냐, 이 유사한 회사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게 핵심입니다. 걔네만 이제 골라내게 되면 가치평가는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적정 주가를 좀 계산하려면 적정 포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보통은 유사회사 평균 포를 쓰죠. 그렇죠? 네가 공부 잘하는 애면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회사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사회사 평균 포에서 유사회사 1번, 유사회사 2번, 유사회사 3번, 유사회사 4번 4개가 있죠. 거기 4개가 있으면 자 퍼를 보시면 9.09, 9.23, 10.0, 10.50, 11.25 이 퍼가 4개가 있다. 퍼가 4개가 그래서 이 퍼 4개를 평균 내보니까 평균 퍼가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2 퍼가 9.09, 9.23, 10.50, 11.25 그래서 평균 퍼가 10.02이다. 그래서 이 10.02를 가지고 요걸 이제 적정퍼로 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특정 회사가 이 한 장 넘겨보실까요? 332페이지. 그래서 만약에 얼마입니까? 1,000원이니까 단위가. 자, 요 정도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주식수가 1,500원. 그러면 이게 단위가 원래 1,000원이었으니까 이거 6개 없앨 수 있겠네. 그럼 5385를 15로 나누니까 EPS가 얼마냐면 359원이네.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적정 퍼. 적정 퍼를 곱해주면 주가가 나오겠죠? EPS에다 퍼 곱하면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적정 퍼가 얼마냐면 10.01이네. 10.01을 곱해주면 3,596이 된다. 라는 얘기죠. 3,596. 이렇게 이제 주가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를 하려면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회사에 뭘 찾아야 돼요? 퍼는 EPS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EPS를 찾고 얘를 찾고 여기다 이제 퍼만 곱해주면 주가가 나오는데 그 퍼는 어떻게 찾냐면 유사회사의 평균을 찾으면 되겠죠. 자, 요 밑에는 사실 똑같아요. 자 PBR로 그 적정주가 구한다라고 하면 뭘 먼저 찾아요? BPS. 이 BPS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총계를 주식수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총계를 주식수로 나눠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곱해주면 되겠어요? PBR 곱해주면 주가가 나오겠지. 그쵸? 이 PBR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사회사들의 평균 PBR 이렇게 구하면 적정하다. 그쵸? 산업평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SPS 빨리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매출액 나누기 주식수에서. 그럼 얘는 또 적정주가 어떻게 되냐? 얘도 PSR, 적정 PSR 찾으면 되겠죠? 이 PSR은 유사회사들의 평균 같은 것들 쓰시면 좀 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요 세 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마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 PBR, PSR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뭐, 로직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좋고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가 나누기 EPS 이렇게 할 텐데 이 EPS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요? 얘를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라고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어떤 당기순이익이 있습니까? 당기순이익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손익계산서 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 가서 찾아보면 그 손익계산서가 작년 손익계산서다라고 하면 이게 과거 이익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뒤, 작년에는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50억밖에 못 벌 수도 있고 내년엔 또 적자 날 수도 있죠. 돈 잘 버는 줄 알고 높게 평가해줬더니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있지. 그게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좀 써보면 단점을 써보면 EPS가 과거 이익인 경우에 이 평가가 정확하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 손실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를 내는 경우 가치평가가 안 되죠.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00원이다 EPS가. 거기다 10배 곱해봐야 마이너스 3000원 나오는데 주가가 마이너스는 될 수 없죠. 그렇죠? 주가가 0이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자인 경우에 가치평가가 어렵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한 30%는 적자예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역시 회계이익이라는 게 문제죠. 당기순이익에서 이 이익은 회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바꾸게 되면 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A회사하고 B회사하고 두 회사가 회계 처리가 달라요. 감가상각비를 얘는 정액법을 쓰고 얘는 정률법을 쓰게 되면 이익도 달라지겠죠. 얘는 선입선출법 쓰고 얘는 후입선출법 쓰면 이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이익 많이 버는 회사를 주가를 높게 평가할 건데 이익이 회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타 가치 요소도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2,000원을 벌면 똑같은 주가가 아니라 얘도 2,000원 얘도 2,000원 벌지만 B라는 회사는 자산이 또 많아. 현금이 뭐 1,000억씩 있어. 그럼 걔는 사실 가치가 좀 더 높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2,000원을 벌면. 근데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할 때 펄을 어떻게 구하냐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적정 주가 구하라고 하면 주가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EPS에다 퍼 곱하면 되죠. 유사해서 평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한계점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세 개예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EV EBITDA 좀 넘어가고요. EV EBITDA는 이따 한꺼번에 하고 PBR 볼게요. PBR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339페이지 보시면 자 얘는 주가를 BPS로 나눈 게 PB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자산 중에서 이게 주주거잖아요. 주주거 주주가 낸 돈 그 다음에 주주가 아직 안 받아간 돈 쌓아놓은 거 번 돈 이렇게 해서 주주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 몫이 많은 회사가 주가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얘는 그 340페이지 보시면 총자산이 150억이고 총부채가 100억이다 그 다음에 총 발행주식수가 100만주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 150억에서 100억 빼면 50억 남죠? 이 50억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50억을 주식수 100만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예요? 주당 순자산은 5,000원이다.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5,000원으로 나눠서 8,000원을 5,000원으로 나누니까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쉽죠? 거기 주당 시장 가격 8,000원 하고 5,000원을 나눠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PBR은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얘로 이제 적정 주가라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 341페이지 보면 유사회사 평균 PBR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유사회사 1, 2, 3, 4를 찾아서 비슷한 회사야 되겠죠? 주가하고 주당 순자산 찾으면 PBR이 1.25, 1.2, 1.11, 0.9 이렇게 해서 평균 PBR이 얼마냐면 1.11이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회사를 보니까 주당 순자산이 얼마예요?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 하니까 4,000원. 4,000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1.11 해서 얼마 구하면 돼요? 4,455. 4,450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됩니다. 4,450원.
자,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BR도요, PBR도 이제 장단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PBR 뭐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장점일까요? 자, 이 PBR, PSR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할 때는 꼭 퍼랑 인제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BR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뭐가 좀 장점일 수가 있냐면, EPS는 1년 동안 번 돈이니까 얘가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적자인 경우도 많고. 근데, 1년, 올해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 이 BPS는 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 EPS는 경기를 많이 타게 되면, 경기를 많이 타는 건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BPS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이 EPS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점. 단점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자, BPS도 적자일 수도 있어요. 적긴 하지만 얘가 적자일 수도 있다. 얘를 뭐라고 합니까? 자본 잠식된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인 기업. 무슨 기업이에요? 얘는 100억인데 얘가 200억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억이죠? 계속 적자를 내다 보니까 아예 결손금이 생긴 기업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도 이제 회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BPS 얘는 주주가 낸 돈하고 번 돈으로 결정이 되죠? 이 번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회계적이 당기순이익이 거기 가서 쌓여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 회계 처리가 다른 기업들, 감가상각비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회사하고 B회사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자산도 달라질 수 있겠죠. 순자산, 자본총계도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 업종 차이도 있다. 자, 아무래도 아까 NHN 같은 서비스 기업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자본이 좀 더 많아, 그 순자산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BPS는 아무래도 자산 컨셉이 좀 강하고요. 상대 가치이긴 하지만 자산 가치 평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BPS만 좀 낮다라고 해서 자본 대비 싸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좀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산이 많은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이제 또 문제가 되냐면 자산 재평가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은 자산 재평가를 해서 이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 자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B라는 기업은 자산 재평가를 안 해서 옛날에 역사 정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차이가 크겠죠. 근데 A하고 B 회사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SR 보시면 PSR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343페이지 똑같은 거니까 예시만 가지고 보면 매출액이 1500억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만 주면 현재 주가가 3000원이면 PSR 부하라고 하면 매출액 나누기 발행주식수 하면 1500억 나누기 1000만 주 하면 15000원. 그 다음에 PSR은 주가 3000원 나누기 주당 매출액 15000원 나누면 0.2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SR은 0.2다.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SR 0.2 가지고 다른 유사 회사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낮은지 높은지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344페이지 보시면 자, 평균 PSR 해가지고 PSR 0.38, 0.43, 0.42, 0.68 나오면 평균 PSR 0.48 구해서 주당 매출액 6천원에다가 0.48 곱하면 2851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로직은 똑같은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구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PSR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매출액이 적자이면서는 없죠. 자본 잠식된 회사도 있고 적자 나는 회사도 있지만 매출액이 마이너스이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구하기는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비용 구조가 빠졌죠. 비용 구조. 자, 그래서 매출액만 높다라고 해서 주가가 높을 게 아니라 매출액이 높으면 우선 좋습니다. 기업은 모든 이익은 매출액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긴 한데, 매출액이 아무리 높아도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 기업이면 사실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구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잡힐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344페이지 한계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한계점 읽어보시면 그 수익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345페이지 보시면 PSR은 수익 구조와 자본 구조가 유사한 기업들만 좀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PSR은 이제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지표랑 비교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가치까지 했는데,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EV에 비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다시 할게요. 그래서 퍼하고 PBR, PSR은 주가를 가지고 직접 이제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주가를 EPS로 나눠서 얘가 낮은 게 저평가, 얘가 낮은 게 저평가, 얘가 낮은 게 저평가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좀 필요하죠? 너무 단순한 거니까. 낮으면 무조건 저평가된 거냐?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비슷비슷하다면 낮으면 저평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적정 주가 구할 때는 EPS에다 요 퍼 곱하면 됩니다. 유사회사 평균 퍼. 그 다음에 BPS에다가 유사평균, 유사평균 PBR, SPS에다가 유사평균 PSR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